안녕하세요, 수학과입니다. 자, 자, 이게 뭔지 아시죠? 제가 손질하는 생선 중에 가장 위험한. 이건 하모보다 더 위험해요. 하모는 물리면 아프지만 얘는 여기 쏘이면 이 가시 보이죠? 와, 이 가시. 이 가시에 뱃사람들도 한번 쏘이면 이게 뱃사람들도 너무 아픈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잡으면 버리든가 아니면 올라오자마자 이 치를 잘라버려요. 근데 이거는 잡음에 막 잡아오는 거라서 안 자른 거라서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. 입을 잡으면 얘들이 절대 움직이 못하거든요. 이 캐시면 한번 볼게요. 어디가 내야 이거. 아, 이거 내가 어딘지 모르겠네. 여긴가? 그건 어디 보냐? 얘가 어디야 너? 아, 생긴 게 희한해 생겨. 안녕하세요. 노모나 감성놈이다. 자, 이 큰 것들은 배로 할 거고 작은 것들은 매운탕을 물에 할 겁니다. 물에 지리탕으로 끓여달라 하자 식당에. 자, 이 됐다. 이렇게 바로 찌르면 되겠네. 똑같이 생선은 다 똑같아. 어휴, 찌릴까 겁나. 입 벌려. 이렇게 잡으면 많이 엄하거든. 아, 입 벌려. 그러니까요. 입을 벌려. 나가세요. 한번 계세요. 안 들어간다. 아, 진짜 무섭게 생겼지. 야, 제발. 아이고, 야. 이래 죽여도 안 되겠다. 아이씨, 몰라. 하모 필요 원하는데. 비싼 거 아닌데, 전국에 잘못 판대서. 다른 지역에 가서 물어봐. 67만 원, 8만 원이야. 야,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. 무서워 나도. 이건 다 해로. 아, 뭐 싼데. 이거는 매운탕 하자. 치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잘라버리면 돼. 크네. 이거 진짜 크네. 크다고. 야, 진짜 크다. 아, 이건 안 펼치니까 힘드네. 무슨 일? 치가 강하네. 치가 강해. 겁나서.
치워야지. 치워야 먹지. 몰라, 이렇게 큰 숙임이가 있어요. 와, 나 막인데. 이거 해, 이건 맨. 이거 해로 치울 때 하기도 말라. 이거 맨날 안 나와요, 이건 무슨. 이건 수육이 아예 안 나오는 고기 아닙니까? 800 넘었다. 닭고기 네. 찍어놨다. 짱구도 너 마감해놨다. 짱구 마감해. 와, 아이 봐라. 네, 아빠 임마. 내가 내일 내 20일 전에 일단 갔다 왔어요. 어? 언니 해가지고 네. 내가 갔다 왔어. 야, 어, 매운 땅에 알름 맛있더라 이거 내 맛이야. 아니 근데 오빠야, 알 쪽에 알 쪽에 그거 잘 막 걸려 있어. 어? 그냥 얼음이 나오네. 아, 바로 그래도 안 넘나? 안 넘는데? 아, 또 우리 있는 나오던데. 잠깐 해봐라, 이건 안 할까? 나 이거 합해봐라. 그거는 우리 안 할까 이가? 배웠다 한다니까. 어, 이거 해라 그래. 뭐지 씨발 이거 많이 넣구만 지금 이거. 뭐라고요? 어. 이거 하고 이거 하고. 어, 이거 따로 말아 또. 이거 해가지고. 제일 큰 대가리 우리 건데. 아, 잠깐만. 이거 해라. 제일 큰 대가리 우리 거라고. 아, 아니 그래. 아니. 왜 상처 피하는 거야? 이건 요거만 해. 안 된다. 네. 간요, 간. 없는데, 이거는? 김이야? 어? 우리 건 있어. 맞지? 동이나 맞지? 그럼 고기 같은 거 넣어다 주세요. 언니야, 떡볶이 좀 갖다 주세요. 고래 층이 있구나. 뭐? 비싸다. 뭐? 안 주지? 우리가 좀 얻었어, 보자. 그래, 사람 한 명 배탈 안 나면 그걸 돈도 생기다. 그래, 내가 가서 비싼 게 아니다.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선이 이상이 있었나 봐. 자연산 배탈 났나 봐. 자연산에서. 아, 그건 두 개만 해도 되겠는데 아무튼 괜찮죠? 돈이 두 개만 해도 저리 많은데. 아, 너 내장 버린다고. 예? 내장을 버린다. 안 버리는데 내장 모여야지.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. 생선 뼈는 따로 빼야 된다. 이게 끝이다, 이게 끝이야. 손질이. 채면 쓰레 넣어야지. 어? 정인이야, 채면 쓰레 넣어. 어. 그 다음 내가 할 테니 너는 치워. 일단 설거지 하고 넣어서 내가 가. 아, 잠이 와.
요 있네. 그래 있다니까. 어. 아래 이거 이거. 그래 이런 거. 그래. 그게 많더라니까 아래. 움직이네. 잘 봐야 되겠다. 아직 많더라니까 그래 봐. 어, 또 들고 와야지. 근데 이거면 다 죽는다. 그래 우리는 너무 많아가지고 기술을 못 해. 아 냄새. 한 마리씩 나오네, 임미야. 어? 한 마리씩 나오긴 나오네. 그래. 충이. 나온다니까 그래. 그래, 그래.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지들어 가지고. 아, 여기는 있네. 아, 알 속에 충이 있네요. 오, 진짜 많다. 와. 에이, 빨리 먹지 마자. 어? 그래, 좀 내가 그래. 그, 어, 이따가. 어, 이따. 에이. 아이씨. 야, 아래 충이 엄청 많다, 영희야. 이것도 상관은 없어. 이거, 이거면 몸이 외롭진 않는데, 그래도. 그래. 아, 이거 보고 나 이것도 먹기 싫네. 아리 갑자기 먹이네. 왜 상관없다.
대장촌은 하도 그런 거 많이 먹어서 괜찮다. 몸에 해롭진 않다. 해롭진 않아. 쌀 먹어서 살아. 면상커리 완성됐습니다.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살이 되게 좋습니다. 이 매운탕이 우리나라 고기 나오는 것 중에 딸 올 고기 없어요.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이제 위에 손질해 보겠습니다.